코로나19로 임금이 줄어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이어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14만 5천 명,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4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00만 원으로 응답자 40%의 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 이상 줄었다고 봤고 80% 이상이 소득이 지금처럼 감소하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속 없이 계약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위기에 더 취약한 겁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는 추경 예산 50억 원을 편성해 오늘 5월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1만 명에게 한 명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과천시도 12, 1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로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차까지 지원을 해도 여전히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거든요. 소득 감소 수준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감소하신 분들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를 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가 좀 잘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과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받아 연소득과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을 고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